비석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잠시 은거하며 학문을 가르치던 곳을 알리기 위해 정조 3년에 세운 것입니다. 정면과 옆면 각 한 칸에 맞배 지붕집에 기각안에 있습니다. 선생은 한천 팔경의 하나인 이곳에 초당을 짓고 한때 강학하였으며 후손과 유림들이 유호비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한천팔경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절경을 의미하면서 서재를 짓고 글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호세의 우암 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글을 가르치는 한천서원이 세워졌다가 고종초에 철폐된 후 유림들이 1910년 한천정사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